No woman, no cry. 아프리카. 아프리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치타, 코끼리, 사막, 정글, 세렝게티. 고유의 많은 문화가 섞여있는 대륙, 그리고 햇볕이 뜨거운 대륙. 여기에 축구라는 키워드를 더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와 축구. 아프리카 축구는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바탕으로 분위기를 잘 타는 축구. 흥 한번 나면 가수 김웅국님보다 더 흥이 많아져 버리는 아프리카 축구 선수들. 디디에 드록바, 사무엘 에투. 아프리카 출신으로 아프리카 축구의 매력을 유럽 무대 및 세계 무대에서 멋지게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은 아프리카 축구 선수 중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의 아마도 아이드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아이드라. 아마도 아이드라는 1998년 1월 31일 말리 바마코에서 태어났습니다. 말리 바마코? 말리 바마코는 제가 1년 동안 살았던 곳인데, 그곳은 말이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먼저 말리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말리는 역사상 최고의 부자 10인종 한 명을 배출한 나라. 1280년대에 태어난 만사 무사. 뭐 문맹이나 에이지 게임을 하셨던 분이시라면 아마 아실 수도 있을 전설의 인물. 그는 금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자였고 추정 자산이 453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옛적의 빈살만? 하지만 오히려 아는 금 때문에 부자. 하지만 지금의 말리는 경제순위 152. 제가 있었을 당시 현지인들 임금이 대졸초임 30만원에서 50만원 기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직종 및 직업적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하지만 물가는 싸지 않다. 아파트 32평을 월세로 빌렸는데 그 당시 100만원 정도 했던 것 같네요. 여하튼 말리는 축구로서는 월드컵 참가는 없고 올림픽에서 2004년에 8강까지 진출하였습니다. 가끔 운전을 할 때 항상 축구장 근처에서 흙밭에서 맨발로 축구하는 어린이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축구 사랑은 세상 어디에 가나 다 똑같다라는 것은 새삼 또 느꼈습니다. 또한 말리는 안타깝게도 내전이 있는 국가라서 유엔 군인들이 많이 살고 금강으로 유명하기에 다국적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바마코는 아프리카 도시답게 40도 이상을 웃도는 온도가 12개월 내내 지속된답니다. 너무 덥기에 유럽에서 찾아보기 힘든 에어컨은 어디가나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진심 에어컨 없이 살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픽하면서 나가는 전기로 인해서 할 수 없이 클럽으로 대피를 하였답니다. 바마코에는 이비자 비블로스라는 클럽이 있으며, 아프리카 클럽이라고 무시 못하게 이비자는 루프탑 형식의 레스토랑 클럽이고, 비블로스 클럽에는 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바텐더로 있고 엄청 넓은 바와 그리고 안에 즐길 수 있는 당구장, 볼링장 등 다양한 놀거리가 있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찾아가고 싶은 장소 중 하나랍니다. 왜냐하면 진심 찐 앞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면 위즈킷, 그리고 프랑스 음악 자주 등등 힙합도 간간히 들을 수 있어요. 말리에서 블랙핑크 노래를 들은 1인 How you like that? 말이죠. 오후 축구에서 많이 벗어난 이야기를 하였네요. 아이드라 선수가 태어났으며 아이드라 선수가 축구를 시작한 곳을 설명하느라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전하느라 말을 네이마르의 드리블처럼 돌리고 돌렸네요. 아마도 아이드라는 말리 바마코 출신이라는 것.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는 축구를 시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가이더스 FC와 JMG 아카데미 바마코에서 유스 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JMG 아카데미는 프랑스 전 축구선수 잔 마르크 글리오가 설립한 스포츠 조직단체인데, 1999년도에 코트디부아르 감독직을 맡았는데 아마 그 당시 아프리카 유소년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따라서 JMG 아카데미는 2002년에 설립되었고,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 태국, 말리, 알제리, 이집트, 베트남, 가나가 네트워크로 형성되었고, 이집트, 태국, 베트남은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의 협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아이다라는 JMG 유소년 클럽의 수혜자로서 피파에서 열리는 17세 이하 월드컵에 말리 대표팀 선수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팀이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조별리그로부터 결승까지 7경기를 치르면서 두 골을 만들어내었고, 벨기에, 에콰도르, 온두라스, 북한, 크로아티아,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중원에서 박스투박스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유럽팀들의 물망에 오르게 되었고, 18세의 나이로 그 당시 황희찬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오스트리아 FC 잘츠부르크에 입단하며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From Austria to 독일.
또한 UEFA 유스 리그에서 6경기 출전, 2골을 넣으면서 팀이 우승하는 데 기여 이 흐름을 타서 그리고 출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의 FC 리퍼링으로 임대하였고 25경기를 출전하여 2골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짤츠부르크로 컴백해서 3번의 오스트리아 리그 우승을 경험, 오스트리아컵 또한 팀이 우승을 하면서 프로 입단과 동시에 3년 연속 우승을 경험한 선수가 됩니다. 또한 17-18 유로파 리그에도 출전하여 14경기 2골을 기록하였고 18-19 챔피언스 리그 시즌에는 짤츠부르크 팀이 D조에서 레알 소시에다드, 인테르 밀란, 벤피카와 경기를 가졌지만 단 1승을 하고 1무를 거듭하며 4패를 하면서 조기 탈락. 6경기에서 3경기를 출전하면서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유럽의 빅클럽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 후 하이다라는 짤츠부르크에서 독일 라이프치로 2019년 1월 1일에 이적하게 됩니다. 2016년 80만 유로였던 그가 1900만 유로의 가치가 되면서 그는 라이프치의 8번을 부여받고 중원의 싸움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 라이프치 스쿼드를 보면 현재 핵심 선수인 다니 올모, 빌리 오르반, 페테르 굴라치, 유스프 폴센이 있었지만 지금 첼시 소속의 은콩쿠가 있었다. 토트넘의 티모 베르너도 있었다. PSG의 노르디 무케일레도 있었다. 바이에른의 우파메카노, 라이머도 있었다. 이미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말리 대표팀으로 이름을 알렸던 하이다라는 20세 이하, 23세 이하 대표팀을 거쳐서 2017년 10월 7일 러시아 월드컵 3차 예선전 코트디부아르 경기에서 교체 투입되어 말리 성인 대표팀 선수로서 데뷔하였습니다. 그 당시 말리는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가본과 함께 C조에 속하여 단 1승도 못하면서 월드컵 좌절이 되었습니다. RB 라이프치 살렌꾼 및 말리의 살아있는 중원. 2019-2020 시즌 라이프치. 황희찬 선수가 짤츠부르크에서 라이프치로 이적한 시즌, 하이다라는 DFB 포칼컵 1라운드 니른베크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 또한 리그에서는 마인츠와의 경기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2019-2020 시즌에 분데스리가 19경기 출전 2어시스트, 또한 챔피언스리그에서 리옹 벤피카 제네트와 지주에 속하여 하이다라는 7경기 출전, 그에 동시에 2년마다 열리는 아프리카 최고의 경기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말리 대표팀으로 참가하여 팀이 16강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경기장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지만 강호 코트디부아를 만나서 탈락하게 됩니다. 중원에서 확실한 활동량, 인터셉터 후 빠른 역사 전개, 그리고 절대 템포를 늦추지 않는 행동, 중앙뿐만 아니라 측면도 활용하여 자신의 스피드를 100% 활용하는 그의 능력은 축구팬들에게 시원시원한 플레이야말로 하이다라의 시그니처. 2022-2023 시즌 31경기 2골 2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였지만 짠물 수비를 하는 티니지한테 발목을 잡히면서 다 왔던 월드컵 진출에서 실패하게 되었고 그에 열렸던 네이션스컵에서도 적도 기니와 16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상황에서 지게 되면서 아쉬운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2024 시즌에는 19경기 2골 2어시스트를 하면서 평소와 같이 시즌 토탈 1300분 이상의 경기를 소화하였습니다. 현 그는 말리 국가대표팀으로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아이조에 속하여 월드컵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마지막 플레이오프에서 티니지한테 졌지만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예선을 통과하여 처음으로 월드컵을 가는데 말리의 에이스로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처음 오스트리아에 정착했을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고 도와주었던 사마세코가 있기에 이번 예선전에서 레드불의 날개를 달지 않을까 싶은데요. 175cm, 72kg의 신체로 중원에서의 피지컵 싸움에서는 약하지만 다양한 공격 옵션들이 있고 빠른 축구를 만들어내는 템포 조절가 역할을 하는 그가 옛 아프리카 축구 선배들이 만들었던 업적을 뛰어넘을지 옛 바마코 지역 주민으로서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Oh, mon enfance, ça se ressemblait comme tous les jeunes du Mali. J'étais un gamin, je partais à l'école et tout. Après l'école, je jouais avec mes amis, mes collègues et tout. On passait du bon temps ensemble et tout. Et à quel âge vous avez commencé à toucher le ballon? Je dirais à l'âge de 6 ans, 5 ans. Je jouais avec mes amis. C'était juste pour le plaisir. On rigolait, on passait du bon temps ensemble et tout. Et des fois, quand on rentre tard à la maison, les parents ils nous criaient dessus et tout. C'était des bons moments et tout. Pourquoi les parents ils aimaient pas trop ça que vous traîniez dehors, même si c'était que pour jouer au ballon? Ouais, ils aimaient pas trop ça. C'était un peu dangereux aussi de rester à l'âge de 6 ans et tout, rester un peu longtemps dehors. C'était pas trop bien. J'avais toujours des problèmes avec ma famille pour ça.